저출생 시대 소아청소년과는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경북권 대구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건립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 아동과 고위험 아동들에게 맞춤형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기구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역 최초의 아동 병원과 영아 보건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아동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역사적 전통을 이어간다는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의료원도 역사적으로 어린이 재활 혹은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출발로 해서 앞으로 동산 의료원이 더큰 우리 지역의 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총 72억 원을 투입해 대구 동산병원 별관 1, 2층을 리모델링하며 20병상 규모의 5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로봇 보행 치료기를 비롯해 81종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치료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마음껏 터놓고 치료와 재활로 도움받으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치료센터를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오는 12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